촬영해야지. 아, 지금부터 시작이에요? 어. 오늘 뭐 찍는데요? 오랜만에 새끼. 배도 고픈데 잘 됐다. 뭘로 또 새끼를 만들어 먹으면 되겠습니까? 자, 오늘의 새끼 음식은 짜잔. 삼승입니다. 와, 이건 내가 먹던 거 아니야? 아, 근데 소스가 부어져 있어요? 부먹이지.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. 찍먹이 좋으신 분들은 이거 보면은 불편합니다. 저는 찍먹파 부먹파는 아니에요. 탕수육이 있으면은 한 반 정도는 찍어서 먹다가 이제 좀 슬슬 질린다 싶으면 그때 그냥 부어서 먹어버리거든요. 근데 어쨌든 찍먹을 못하잖아 이건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X팔? 뭐야? 오늘의 미션 버금을 썼습니다. 최신식 놀래 빨간색이 무지 아니야? 오케이 갑니다. 재료 2분의 1 빼기 빼기. 아, 이거 조금만 더 왔으면 무제한 다 걸리는 건데. 진짜 근데 무제한 만약에 걸리면은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거예요? 아무거나 다 사도 되고? 그치. 근데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거잖아 생각해. 그치. 가져가세요. 뭐 얼마나 가져가실 겁니까? 아니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. 여기는 이만큼. 조금만 더 빼세요. 자, 여러분 이렇게까지 인정? 인정. 그 형님 드실 겁니까? 다른 재료값에 뭐 제한이 걸려있는 그런 건 없는 거죠? 그런 거 없지. 아, 그러면 땡초네. 하지만 메인 재료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 안 되지. 이거 세 끼에 나눠 먹으면은 자, 일단 반 어? 아, 가자. 아, 일단 가자. JJTV 구독 플리즈. 안 썰어져 있는 거는 3,100원이고 썰어져 있는 게 3,300원인데 그람수로 봤을 때 썰어져 있는 게 더 싸. 잘라서 사지. 썰어져 있는 거. 그러면 사야 돼 안 사야 돼? 300원인데. 가지. 사야 돼. 가지 하네 진짜. 가지 사야 돼 안 사야 돼? 이것도 가지. 300원인데. 그만큼에서 600원이야. 파프리카는 떨어질 때마다 사놓는 거니까. 인근에 그냥 오늘 뭐 재료만 사는 게 아니고 장비는 보겠습니다. 뭐 여유롭게. 재료값이 없으니까 막 사는구만. 300원인데 사야 돼 안 사야 돼? 이게 재료값 제가 걸린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게 나은 것 같아. 오늘의 첫 번째 요리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손을 이렇게 엉덩이를 빼고 불편하게 닦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손 닦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. 자, 일단은 탕수육이 전분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소스가 막 벽에 붙어가지고 좀 긁어서 먹어야 되는 이런 소스들도 있고 좀 양이 조금 그래요. 그래갖고 요거를 살짝만 물을 넣고 볶듯이 탕수육을 조리를 다시 해가지고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섞으면서 데워보고 부분을 이제 봉충해주는 느낌으로 물을 넣어줬습니다. 약간 복목 탕수육의 느낌으로 이렇게 또 중국집 주방장처럼 이거 한번 해주는 거예요. 하나만 딱. 아직도 차가워. 얼마나 냉장고에 오래 넣어놨으면?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그래. 소스 흐른 거 봐. 괜찮은데? 양파를 손질을 할 거예요. 김치볶음을 먼저 할 겁니다. 자, 이제 프라이팬에 얼마 전에 초록색 치킨 튀겨먹었던 것 같고 기름 빼놓은 거. 다진 마늘 넣고요. 양파 넣고요. 볶아! 신김치를 넣습니다. 냄새가 그냥 아우. 이거 엄마가 찌개 끓여 먹으라고 주신 거. 김치볶음을 많이 해줄 겁니다. 왜냐? 이따가 요리에서도 김치볶음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. 네, 이대로 볶으면 됩니다. 올리고당을 넣던 설탕을 넣던 뭐 다 달달한 거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. 원래 이런 거는 감으로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살짝 더 매콤해지라고 후춧가루도 팍팍 쳐주고요. 아, 고춧가루 쳐주고요. 후추보다 스무추. 맛술 조금 넣고요. 오늘 연두 녀석으로 쓰겠습니다. 연두. 네, MSG. 그리고 간장도 넣어주고요. 향만 날 정도. 이 정도 딱 넣어주고. 이거 하나 해놓으면은 여기다가 돼지고기 같은 거 넣어서 같이 볶아먹고. 그리고 자취할 때 이게 꿀이에요. 김치만 있으면 되잖아요. 이렇게 뭐 하나 정도 시식을 또 해주면은. 이거랑 밥만 먹어도 맛있다 이거는. 자, 이제 여기다가 대망의 하이라이트 참기름을
얼마 안 남았네. 참기름 뿌려 냄새만 나게. 자, 깨좀 이렇게 해주면은 아주 맛있는 김치볶음 완성. 자, 이제 어떻게 할 거냐. 김치볶음을 조금 옮겨 담고 데워놓은 탕수육 소스 살짝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넣고, 자, 토마토 소스도 살짝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. 옮겨 담겠습니다. 김피탕. 하,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. 근데 와, 이거 안 열린다. 자, 여러분, 집에 파스타 뚜껑이나 뭐 이런 병 뚜껑 진짜 안 열린다 그러면은 얘를 때려서 찌그러뜨리세요. 뚜껑을 좀 전체적으로 찌그러진 게 한 바퀴가 돌았다 그러면은 딱 열어보세요. 그러면은 블랙 올리브도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. 자, 이제 이대로 전자레인지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. 와, 이야, 김치 김치 피자 탕수육 완성. 오늘의 첫 번째 음식, 김치랑 탕수육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해갖고 미쳤다. 너무 맛있다. 저 누가 만든 음식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잘 만든, 미쳤. 내가 잘 만들어서 맛있다는 게 아니고 이 음식을 개발한 사람이 진짜 미쳤어요. 김치랑 탕수육이랑 치즈랑 한 번에 딱 이렇게 해서 이건 삼합으로 먹어야 제일 맛있어. 아, 이거 밥이랑 먹어야 돼요. 드십시오.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탕수육 그래도 적어도 한 6-7 주각은 주셔야 됩니다, 형님. 좋다.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. 두 번째 요리 시작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스톱하세요. 제가 옮길게요. 많이 먹긴 했어. 요렇게만 가져가겠습니다. 저 충분하기 때문에. 뭘 하려고? 자취생들이 많이 해먹는 방법이 있어요. 명절 때 전 같은 거 남으면은 어떻게 하셔서 장식으로? 전찌개! 튀김으로 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. 탕수육찌개를 만들 건데 탕수육에는 지금 부먹을 해두셨기 때문에 소스가 묻어있어요. 하지만 상관이 없어. 왜냐? 어차피 김치찌개에 시큼한 맛 나고요. 밥맛 나요. 탕수육 소스가 묻어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두 번째 요리! 탕수육 짜글이! 이렇게 좀 찌그러진 이런 양념냄비에 하는 게 괜히 맛있습니다. 왠지 모르겠는데 괜히 맛있어요. 자, 일단은 육수를 내줄 겁니다. 국물 내는 팩. 어느 회사 건지 굳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. 저희도 PPL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광고주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면은 뭐 이렇게 컨텐츠에 여기 어떤 육수를 해서 감칠맛이 막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. 좋아서 좋다 그러면 광고를 받았냐 그러고, 나쁘다고 안 좋다 그러면 광고 안 들어오고 미쳐버리겠어 그냥.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. 자, 일단 국물을 낼 동안 탕수육은 그냥 찌개에 넣고 보글보글 끓이게 되면은 안에 고기의 촉촉함이 전해지진 않아요. 따뜻하긴 한데 다 조각조각. 어차피 짜글이라서 그냥 이거 돼지고기 들어가는 그 찌개 고기 비슷한 느낌도 날 것 같아요. 전 같은 거 찌개에 넣어 먹으면 이 껍질들 이런 거, 전, 옷 이런 거 맛있거든요. 자, 탕수육 이만큼 해놓고요. 소스가 이만큼 남았거든요. 이걸로 마지막 요리 해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걸 뭘 해먹을 거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해먹습니다. 자, 그리고 짜글이기 때문에 밥을 비벼서 먹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김치도 좀 썰어줄게요. 잘게 잘게. 자, 이제 육수가 잘 우러나오고 있습니다. 티백을 건져냅니다. 자, 이렇게 팔팔 끓고 있을 때 김치를 부어. 자박자박 해야 돼요, 국물이. 자, 이제 이대로 한번 팍 끓이면 됩니다. 김치볶음을 할 때 MSG도 넣고 간장도 넣고 달달한 거 올리브유도 넣고 다 넣었어요. 거기다 탕수육 소스 지금 우러나오고 있어. 김가루 솔솔솔 올려갖고 짜글이찌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찌개의 맛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, 맛있지 뭐.
탕수육 고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역시 양념이 이렇게 안으로 싹 스며야지 고기가 촉촉해지면서 맛을 가중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. 탕수육을 잘라서 찌개를 끓이다 보니까 튀김옷들이 벗겨져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, 찌개 안에. 이렇게 밥이랑 또 비벼서 먹으니까 흐물흐물한 튀김들이 밥알들이랑 이렇게 엉키면서 그냥 너무 맛있어. 그냥 맛있어. 적당히 되직해진 것 같아요. 내가 하는 말이 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. 맛있습니다. 말이 필요 없네. 그냥 돼지고기 김치찌개보다 고기 식감도 더 좋고. 이게 등심을 써서 그래요. 일반적인 그 찌개고기는 지방이랑 같이 막 톡톡 터지면서 막 좀 흐물흐물한 식감도 같이 갖고 있는데 얘는 쫄깃쫄깃하니까. 튀김옷이 그 느낌 아니에요? 우동 딱 시키면 그 위에 후레이크 올라갈 때 뿔잖아 걔. 그런 느낌이에요. 예. 자, 두 번째 끼니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마지막 요리는 어떤 거를 하려고 지금? 탕수육 소스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? 지금은 이게 음식물 쓰레기같이 보이지만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떡볶이를 만들게요. 이거는 근데 백종원 선생님께서 탕수육 소스로 떡볶이를 해먹으면 맛있다고 또 레시피를 또 내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, 근데 제 맘대로 레시피인데 그거를 좀 참고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정도만 불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채소들부터 손질하겠습니다. 양파, 자, 그리고 양배추. 너무 많이 넣는 줄 그래서 한 이 정도만 해서. 자, 양배추, 대파, 자, 그리고 이 가지가 있는데요, 아까 싸서 샀는데 튀겨 먹읍시다. 왜냐면 떡볶이에는 튀김이 잘 어울리고 탕수육 소스에도 또 튀김이 잘 어울린다고. 좀 두툼하게 썰게요. 뭔 짓거리를 할 거냐. 자, 냉동 새우를 해동을 시킵니다. 다른 재료 준비부터 할게요. 떡볶이에는 어묵이 빠지면 안 되는데 두 장만 쓸게요. 사선으로 가겠습니다. 뭐 이 정도만 해서. 물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. 튀김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. 그때 물을 조금 추가했어. 요 정도 물기 딱 나오면 튀김할 때 좋습니다. 자, 이제 새우가 어느 정도 해동이 됐거든요. 붉은 소금 넣어서 씻어 오겠습니다. 자, 이 새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. 다져. 그런 다음에 가지를 갈라요. 새우를 집어넣어. 약간 조금 짝퉁 그 가지 멘보사? 이런 비슷한 거를 TV에서 봤던 것 같아서. TV에서 나온 거면 다 맛있는 거 아니야? 어? 초록색 치킨인 예전에 튀겼던 그 기름을 넣고요. 소금 간. 그리고 후추 뿌려줍니다. 이렇게. 자, 뒤쪽에도. 160, 오케이. 이제 불 어느 정도 조절해 놓고. 튀김옷이 약간 노르스름해질 때까지 좀 튀기고, 근데 새우가 안에 좀 들어있으니까 5분 정도 튀겨야 될 것 같아요. 감으로 하지 마세요. 이거 레시피 분명히 찾아보면 어디 있을 거예요. 저렇게도 해먹고 사는 애가 있구나. 뭐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맛만 좋고 안에 것만 잘 익으면 됩니다. 물론 하다가 망할 때도 있어요. 자, 이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가지 하다 그냥. 아이, 가지가지 해. 보글보글 조금씩 끓고 있어요. 체에다가 받쳐줄게요. 이렇게. 소스만 빼도록 하겠습니다. 별걸 다 하고 앉아있습니다, 정말. 이제 추출한 탕수육 소스를 다시 끓입니다. 자, 이제 이 탕수육 소스에다가 고추장을 좀 집어넣습니다. 채소들 아까 썰어놓은 거 투하 섞어줘요. 기다리면은 채소들에서
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맛을 조금 넣고 국간장 살짝만 향만 돌 정도로 오케이 떡을 넣고 어묵도 넣고 비엔나 소세지 떡볶인데 그냥 그대로 졸여주겠습니다. 예. 중국의 탕수육 소스로 만든 떡볶이 완성입니다. 탕수육 소스로 만든 떡볶이와 가지 튀김입니다. 와, 달달하면서 그 탕수육 소스가 들어가서 좀 새콤한 맛이 살짝 그만큼 납니다. 그래서 혼자만 떡볶이에요. 당연하죠. 고추장이 들어갔으니까. 근데 탕수육 소스가 이제 남았다면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어차피 떡볶이 하려면 양념 이것저것 많이 넣어야 돼. 아, 물론 저도 많이 넣긴 했어요. 근데 감자 전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입에 착착 붙는 그런 느낌과 살짝의 새콤함까지 가미돼서 잘 어울립니다. 저는 그거보다 궁금했던 게 이 가지 튀김 푹 찍어가지고 소스에다가 맛있는데? 이 가지 튀김 괜찮네요. 겉에는 바삭하고 또 속에는 진짜 촉촉해요. 그러니까 흐물흐물거리면서 사라져. 이 가지 보세요. 딱 봐도 엄청 흐물, 녹을 정도로 흐물흐물해요 여기가. 그래가지고 이게 가지라고 느낄 때쯤 입안에서 사라져. 이게 가지라고? 이게 가지라고? 맛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JJ 새끼새끼에서 식은 탕수육을 이용한 요리 세 가지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. 오늘도 정말 맛있는 하루였고 재밌는 하루였고요. 또 여러분들께서 JJ가 새끼새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음식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에 더욱더 어? 야 이거 씨 얼마짜린데 씨! 야 이거 아 이거 아 진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. 아 세 분도 안녕히 계시게. 아 좋아.